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바벨론의 박수와 또 술객들 또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해석하라고 또 급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 무당, 술객들 다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14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리옥이 왕의 명령이 너무나 급해서 다 그 사람들을 죽이러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급히 바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왜 그렇게 급하게 어디를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옥 근위대장이 그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지금 왕의 꿈을 내용을 알지 못하고 또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 일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다. 만약에 아리옥이 그걸 급히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또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모든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왕에게 들어가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예, 다니엘이 왕에게 바로 급하게 들어가서 바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청하고 나서 나옵니다. 17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 다니엘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밤에 친구들의 기도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다니엘이 지혜롭다는 것은 오늘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모든 사람들, 박수, 술객, 무당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러 가는 아리옥을 급하게 붙잡고 그에게 이야기해서 왕에게 자기 자신을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가서 또 왕의 마음을 또 녹이고 또 왕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또 시간을 법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의 경험과 또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위급한 이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을 대신 다 꾸게 해주시고 그 해설까지 다 해주시는 이 디테일하고 정말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네, 조금 전에 아리옥에게 왕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해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고 또 다니엘도 함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다니엘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려주시고 또 다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와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시오. 그러면 왕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니엘이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꿈을 다 해석함을 받았지만 또 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그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다림이 필요할 때 어쩌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지난번에는 다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웬일이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주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생명의 위급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또 침착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또 기도를 요청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명을 저 위기 가운데서 또 그 친구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봅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정말 온 세상에 또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그 작은 일들을 아버지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거나 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참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